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214에다가 조합을 시켜 볼 겁니다. 번들용 마이크로도 뭐 나오는 패키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시간에 번들로 또 하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사운드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214로 바꿔서 해보고요. 바로 기타부터 녹음해 볼까요? 네, 세팅 좀 갈게요. 스트럼 하나씩 긁어볼게요. 네, 할게요. 좋습니다. 확실히 사운드 차이가 있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볼게요. 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D-Day. 연습했던 손든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좋아요, 좋아요. 이게 현타 오는 대사네요. 네. 그렇죠. 네, 들어볼게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 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D-Day 연습했던 손든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좋습니다. 이게 저는 그 느낌 들어요. 그래도 얘가 214를 어느 정도 받아줄 순 있구나. 그리고 214가 정말 좋은 마이크구나라는 걸 또 우리가 느끼고 214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얘를 어디다 갖다 놔도 지가 알아서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자기 역할은 한다. 자기 역할을 하는 느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번들 마이크와 1, 2세트입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렇고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자, 와 진짜 차이 많이 난다. 많이 나죠. 왜냐하면은 지금 저번에 약간 아쉬워서 네. 뭐 어쨌든 우리가 그 EQ 세팅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건 이제 EQ를 다 꺼보면 알겠죠. 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들어볼게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EQ잉, EQ질을 좀 했지만 자, 이번에는 214입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그러니까 와, 이게 퀄리티가 많이 다르네요. 억지로 땡겨서 상이 좀 앞으로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네. 있다 하더라도 네. EQ 역대가
골고루 받아두지 못해서 생기는 그 이제 EQ의 그 특이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라디오를 가까이 듣는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공간도 확보되고 이미 그러니까 시야가 갑자기 확 트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것만 따로 들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비교해서 들으니까 와 이건 세계관이 진짜 다르네요. 아예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 시간 겁니다. 번들. 네. 저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네. 이렇게만 계속 작업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름 괜찮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이걸 딱 들으면 그러다가 다시 바뀌죠. 이걸 들으면 저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여러분 이제 그런 믿을 때 여기에 좀 미운 뾰족뾰족한 그런 억센 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 소리들이 싹 빠지면서 진짜 편안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오디오에 근접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한 거는 IXO22가 그 214의 좋은 컨덴서 마이크로스의 특성을 잘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214가 여기에다 넣었다고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214보다 뭔가 많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레이션만 네. 둘 다 비교해볼게요.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D-Day 연습했던 손든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그쵸 연습했던 손 인사를 네. 그대로 하면 되죠 214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D-Day 연습했던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아 이게 아이 다르다 감도가 너무 다르다 달라.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라디오를 가까이 듣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네요.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그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214를 너무 좋은 마이크라고 했는데 저희가 몇 년을 안 팔았죠 214를. 네, 참 진짜 정말 남 좋은 일 많이 했지. 남 좋은 일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네요. 이게 근데 요 되게 좀 뭐랄까. 번들이 엄청 싸잖아요. 214만 지금 따로 살려면 이거 얼마지? 214 한 60만 원 하나였지? 요즘 214 얼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A few moments later. 지금 214가 요새 다른 저기 사이트들 보면은 거의 뭐 80에 가까운 가격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80이라고 하고 인터페이스 20이라고 했을 때 20만 원에다가 80만 원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차이가 안 나면 사실 214 사는 보람이 없는 거지. 맞아.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인정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다 마이크 이걸 주는데 심지어 패키지 가격이 28만 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는지 또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그만큼의 돈을 쓰면 얼마나 실제로 좋아지는지 또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14를 꽂았을 때 214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한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대담자가 왔을 경우에 다이나믹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컨덴서 두 개를 연결을 하면 48V가 하나가 두 개를 다 지금 구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1, 2에다가 동시에 컨덴서를 꽂으면 1만 되고요. 1에 있는 걸 빼야 2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덴서로 하시면은 한 채널밖에 안 되고 나는 컨덴서 쓰고 게스트 그냥 다이나믹 주세요. 맞아요. 내가 좀 되지. 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대담을 하실 때는 다이나믹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스테인버그에서 나온 새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번들 패키지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IXO12 번들 패키지 이번 시간에는 IXO22 단품 해서 패키지에 있는 마이크와 214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패키지였고 인터페이스였는지 그리고 214가 얼마나 좋은 마이크였는지 맞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적은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버즈비에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도 주목해보시고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나한테 뭐가 맞는 소비인지 한번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